꽈배기 모자 뜨는 법을 예, 해볼게요. 요 무늬로 꽈배기 모자를 뜰 건데요. 꽈배기 모자를 뜨려면 모자 뜨는 법도 알아야 하고 꽈배기 뜨는 법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모자에 사용된 무늬 차트가 이거예요. 이건데 네, 좀 구겨졌네요. 네, 이게 원래 이제 무늬 차트고 근데 보통 뜨개책을 보시면 이렇게 뜨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기호는 이렇게 빈칸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도안 설명에 기호 설명해 보시면 여기 안 뜨기는 빈칸, 빈칸도 안 뜨기인 거예요. 겉쪽에서는 안 뜨기, 편물 안쪽에서는 겉뜨기로 뜨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가끔 어떤 경우는 빈칸이 겉뜨기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뜨개를 하실 때는 꼭 기호 차트를 먼저 확인을, 설명을 다 확인하시고 여기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지만 안 뜨기를 빈칸으로 표시해서 더 보기 쉽게 해놓은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 잘못 그린 건데 이거 수정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게 귀찮아서 네,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꽈배기를 여기도 이렇게 빨간 선대로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저는 꽈배기 뜰때 꽈배기 바늘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뜨개 바늘로 바로 떠요. 왜냐면 꽈배기 바늘을 쓰면 이 편물을 코를 자꾸 뺐다 꼈다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꽈배기 바늘 없이 뜨는 법. 오늘은 그거, 이번 동영상에선 그거 얘기할게요. 꽈배기 보시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꽈배기의 경우는 흐름이 있어요. 정해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네 코를 꽈배기를 할 건데 두코 나눠서 꽈배기를 할 건데요. 이두 코는 전 꽈배기에서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두 코는 전 꽈배기에서 위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꽈배기 할 때는 밑에 있었던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었던 게 아래로 내려가면 흐름이 맞아요. 여기도 보시면 위에 있었던 꽈배기가 밑으로 들어갔고 밑에 있었던 꽈배기가 위로 올라왔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위, 이게 아래, 다음 꽈배기에선 아래에 있었던 게 위, 위에 있었던 게 아래. 그래서 그 흐름을 아시면 특별히 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꽈배기를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면 앞의 두 코를 뭐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여기 설명에도 지금 이게 네, 여기 설명도 빠졌네.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두 코를 앞으로 보내고 다음 두 코를 겉뜨기 하고 앞으로 보냈던 두 코를 겉뜨기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꽈배기 바늘을 안 쓰고 그냥 뜨개 바늘로 바로 뜰 건데 이런 경우는 뒤의 두 코를 뒤에서 빼느냐 앞에서 빼느냐 그 차이예요. 이런 경우는 여기 전단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두 코를 뒤로 빼야 돼요. 그래서 앞의 두 코는 그대로 두고 뒤에서 뒤의 두 코를 뒤에서 이렇게 찔러요. 뒤의 두 코를 뒤에서 찔러서 이렇게 됐죠? 왼쪽 바늘을 전체 네 코를 다 빼고 다시 앞의 두 코를 왼쪽 바늘로 옮겨서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그다음에 오른쪽 바늘에 있는 코를 왼쪽 바늘로 옮겨서 겉뜨기 뜨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네, 만약에 여기는 무시하고 지금 떠야 될게 이거. 두 코를 뒤로 보내고 다음 두 코를 겉뜨기, 뒤로 보냈던 두 코를 겉뜨기. 요 무늬대로 뜨려면
꽈배기 바늘을 사용할 경우는 요 설명대로 뜨시면 되고요. 꽈배기 바늘 없이 뜰 때는 뒤에 두코를 앞에서 빼시면 돼요. 앞에서. 요 무늬 그대로 보시면 돼요. 뒤에 선이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뒤에 두코가 앞으로 올라오도록. 앞에서 찔러서 왼쪽 바늘을 다뺀 다음에 다시 앞의 두코를 왼쪽 바늘로 옮겨서 교차시켜서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꽈배기 바늘 없이 바늘, 꽈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